전 2010년에 공연기획사에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대의 설계가 너무 없다며 청각장애인 댄스팀이 찾아왔고요. 그 댄스팀의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댄스팀 중에는 농인 청소년들도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사회복지사신가요? 제가 어떻게 믿고 맡기나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여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아이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춤을 너무 못 추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아, 나의 교만이었구나 하고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장애란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틀에 한 번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 내민 이 손을 내가 힘들다고 놓치는 말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11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각장애인 수는 약 36만 명. 이들 중에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릴 수 있는 비장애인은 청인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수어는 대한민국 공용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는 아직 많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수어는 손뿐만 아니라 표정, 그리고 횟수,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에 대해서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교육, 관계,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이 든 상황입니다. 2016년 저희 팀은 한국 대표로 일본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한 100여 명 정도의 농인 아티스트들을 만났고요. 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팀의 공연도 보시고 마음을 많이 울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컨퍼런스 자리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 갔는데 정말 한 100여 명 되는 농인 청년들이 각국의 수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면서 어디서 왔니? 나이는 어떻게 되니? 이름은 무엇이니? 그렇게 알아가는데 제가 그때는 수어를 잘 몰랐거든요. 저만 멀뚱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멀뚱히 서 있는데 진짜 마치 제가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고? 여기에 나는 왜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지연이가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여기선 언니가 장애인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한 농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신이 구어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걸어와 주는데 그 마음과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컨퍼런스가 끝나고 숙소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렇게 선선한 바람과 함께 새소리, 바람, 그리고 나무소리, 그리고 매미소리 너무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며칠간의 긴장감이 풀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와,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러고 있는데 지연이가 뒤에서 갑자기 언니! 이러면서 저를 깜짝 놀라서 왜 그래? 했지. 지연이가 언니, 대체 이 시끄러운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의 아름다운 이 소리가 이 친구들한테는 아, 소음일 수 있겠구나,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아, 이런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였던 거구나. 내가 이 상황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있었구나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저의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완전히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가 마음을 깊이 나누려면 수어를 배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그때 제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수어를 알려면 농문화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화와 언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소한 것부터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농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갈 때쯤 그렇다면 이 농문화와 예술은 어떻게 접목시킬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사례도 많지 않아서 굉장히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농인 청년들과 함께하다 보니 이 농인 청년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이들의 현실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 문제가 피부로 와닿았고 이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핸드스피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어 뮤지컬에서는 농인 배우가 무대 위에 서고 청인 배우가 밑에서 음성 통역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보고 있으니까 고민이 하나 되더라고요. 뭐냐면 함께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함께인 것 같은데 누굴 도와주고 누굴 맞춰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청인 배우와 농인 배우가 함께 할 순 없을까? 이 10년 이상 차이 나는 청인 배우들한테 함께하면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 농인 배우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없어요. 특히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는. 이렇게 함께 실전으로 작업을 하면서 함께한다는 건 이들한테는 매우 성장할 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삶을 나누고 처음부터 같이 하는 느낌은 어떨까 해서 두 번째 수어 연극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는 두 문화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요. 청인 5명, 농인 5명. 이렇게 해서 농문화와 청인 문화를 같이 동등한 선에서 시작을 했고 이들의 문화가 당연히 부딪히게 됐죠. 그 과정 중에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쌓이고 서로 소외된다라고 느끼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네요. 너무 힘들었는데 중요한 건 진짜 배려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알았고 서로의 입장을 알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걸 풀어나갔으니까요. 농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 청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이것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해결했다 보니까 너무 좋은 팀워크가 되었습니다. 핸드스피크를 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대체 그 힘들고 어려운 예술판에 특별함을 가진 장애와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문화예술 기획자로 10년을 있다 보니까 예술가로서 자립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험과 가치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다짐했던 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돈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돈에 대한 부담감은 아티스트들에게 주지는 말자. 그리고 이제 막 꿈을 펼칠 기회를 가진 아티스트들에게 꿈과 세상과의 타협을 하게 하지는 말자. 그리고 그 돈에 대한 부담감은 제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온전히 꿈을 펼칠 기회에 집중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되지만 그 길에 감동이 있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느낄 것이고 행복함이 있다라는 것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브리핑에 보면 수어 통역사가 옆에서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참 다행입니다. 농인분들이 정보에서 소외받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아직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핸드스피크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농인들이 사회에 진출한 경험이 적다 보니 수어 통역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교육받을 때나 미팅할 때 수어 통역을 끊임없이 요청해야 했고 이 요청 속에는 그들의 답은 아직 생각지 못한 부분이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 물론 너무 이해합니다. 그래서 핸드스피크는 결국 자부담을 많이 해야 했고요. 지금도 상황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 수어 통역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인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함께해준 선배들, 농인 어른분들, 활동가분들이 먼저 그 어려운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저희가 가니까 그래도 조금은 덜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환경과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수많은 아이디어와 수많은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들에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저희는 변하지 않는 것, 그 가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11년 전에 혜진, 지연, 희와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반짝이는 눈빛과 수어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눈빛과 같은 당당함을 가진 농인 아티스트 20명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핸드스피크에서는
재능만 있다면 누구나 무대에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공평하게 그리고 농인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어서 콘텐츠를 창작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콘텐츠 속에 농문화를 담고 삶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콘텐츠가 농문화를 이해하는 작은 발판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시작은 작지만 그 발판을 밟은 사람들이 농인과 수어에 친숙해지고 계속되는 우리의 도전 속에 누군가 응원해주고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조금 느려도 우리만의 발걸음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